오늘 시편 51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였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또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역사에서도 치우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지워지면 참 좋겠지만 결코 치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라는 말은 바로 이 패사라는 말로 의지적인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타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르는 행위이고 범죄, 아위는 바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에게 즉 사람에게 범죄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세상 누구도 스스로 죄를 이기고 깨끗해질 수는 없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는 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영원히 죽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 율법을 만든 모세도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죠. 성경은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죄 속에 살아가고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은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에서 끊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 그제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영이 또 깨끗한 영이다라고 칭함을 얻는 것이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다윗은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이제 백성들에게도 죄를 가르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동일하게 죄를 깨닫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 어린 양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며 의롭다 칭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그 선교 사명 또한 담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